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을 맞아 열린 러시아 열병식, 지난 2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전한 일부 군대 등 러시아 군인 1만 1,000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야르스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붉은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승전 77주년에 맞춰 전투기와 폭격기 77대가 상공을 누비려던 공군 퍼레이드는 기상 악화로 취소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과 관련해 이목을 집중시킨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В открытую шла подготовка к очередной кар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Донбассе, к вторжению на наши исторические земли, включая Крым. В Киеве заявляли о возможном приобретени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세계적 전쟁의 공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을 뿐 우크라이나전 전면전 선포도 종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자축하는 전승절 열병식이 올해는 예년과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승전국 러시아가 침략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AP통신은 러시아군이 고전하면서 일부 러시아인은 푸틴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 지역. 학교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무너져 벽돌과 나무 조각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루안스크 당국은 러시아 폭격기가 학교 건물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 지하실에는 주민 90여 명이 대피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구조됐지만 수십 명은 잔해 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Максимально швидко розібрати завали, але дуже маленькі шанси на те, щоб там залишився хтось живий. Але сподіваємось на краще. 북동부 하르키우의 박물관에도 미사일이 날아들어 귀중한 유물들이 파괴됐습니다. шкоди нанесло великої. Музей практично розрушени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바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오데사 항에도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파괴한 문화유적이 200곳이 넘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Сьогодні ж загарбники нанесли ракетний удар по Одесі, по місту, в якому майже кожна вулиця має щось пам'ятне, щось історичне. Але для російської армії і це немає. 러시아군은 주말 동안 돈바스와 남부 여러 도시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도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정을 또 격침하고 러시아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G7 정상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 뒤 러시아 고립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 혹은 금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원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한 미국과 달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훨씬 큰 유럽은 아직이지만 곧 조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원유 공급은 6개월 이내에 석유 제품 공급은 올해 말까지 중단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хотят еще ввести санкц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перевозок нефти. То есть все становится затратнее, сложнее, и это приводит только к увеличению затрат.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и добыча несколько снизится. 미국은 별도로 러시아 국영 방송사 세 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미국 기업은 이들 방송사에 광고나 기타 장비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미국인들이 러시아인들에게 회계나 신탁,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마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나타낸 겁니다. This war has to stop. And this war has been brutal.
and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 이르핀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다방면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공연 때마다 수만 명이 몰리는 슈퍼밴드 U2. 오늘은 조명 하나 변변치 않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방공호로 쓰이는 지하철역입니다. 현지 가수와 함께 부른 노래는 Stand by Ukraine.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제목과 가사를 바꿨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people of United Kingdom for such a great support. We feel it.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방송과 SNS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했습니다. 깜짝 공연의 주인공 보노는 세계적인 그룹 U2의 리더이자 평화 전도사로서 웬만한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을 마친 보노 일행은 수도 부근 어핀과 부차 등의 피해 지역도 들러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We feel you are fighting for our freedom. Мы відчуваємо, що ви боретесь і за нашу свободу, не тільки за свободу України, а про всіх, хто піклується про свободу. Тому дякуємо вам. 유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세계인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보노 말고도 배우 엔젤리나 졸리와 숀 펜 등 여러 저명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산간 일대 풀숲을 휘젓고 다니는 들깨. 최근 이런 들깨들이 소나 말처럼 덩치가 큰 동물까지 공격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주들은 들깨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보초까지 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어야만 모든 게 안전하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나오면은 이제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는 여기 있어요. 야생성이 강해진 들깨들은 마을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도민 산책하러 오신 도민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개 한 마리만 나타나도 좀 이제 위협을 느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종 민원이 되고 그러죠. 자치 경찰이 들깨를 잡기 위해 포획틀 설치에 나섰습니다. 개가 세 마리 정도가 무리지어서 그 돌아다닌다는 얘기 듣고 그 저희 쪽으로 이게 전화가 와서요. 네, 저희 민원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유기견이나 아니면 들깨 때문에 좀 무섭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을 위협하는 들깨. 처음에 저희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들깨 때문에 애들이 위험하니까 우산을 들려 보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맑은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비가 오지 않아도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실제로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들깨 공격을 막기 위해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에도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는 공격 절대 안 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등하굣길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도 큽니다. 저 빌라 쪽에 사는데 그 안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아이들 놀다가 놀래서 이제 올라오고 막 그런 적도 몇 번 있었기는 해요. 제주도 자치 경찰이 중산간 마을 일대에서 포획한 들깨 수는 지난 2020년 37건. 지난해 41건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 역시 해마다 100건가량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유기견이나 들깨 피해입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들깨들의 공격. 마을 안 곳곳까지 출몰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어버이날에 요양병원 한쪽에 마련된 격리면회실. 침대에 누워 가족을 맞는 노모 얼굴을 보자 눈물부터 쏟아집니다. 몸 이곳저곳을 어루만지며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랩니다. 민수! 첫 손자 어머니. 부모 생각이 더 간절한 어버이날이라 한 번 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작은 카네이션을 정성스레 건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돼서 뵙게 돼서 좋았고요. 그런데 좀 건강이 좀 더 좋아지셔가지고 빨리 좀 퇴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요양병원 접촉면회가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병원마다 가족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환자 한 명에 가족은 네 명까지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습니다. 18살 이상은 3차까지, 17살 이하는 2차까지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8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나 현장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 확인받은 결과가 있어야 그리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요양병원이라서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면회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예약을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뭐 손을 못 만졌을 뿐이지 바로 한 1m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뭐 얼굴 보면 다 점검이 되고요. 일단 보면은 기분도 좋고 마음도 놓이고 마음이 좀 위로가 됩니다.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대면 면회를 하려면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에도 환자와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 정을 나누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힘찬 경적 소리와 함께 3,500톤급 여객선이 첫 항해를 준비합니다. 진도와 제주 102km 거리를 잇는 산타모니카호입니다. 탑승 인원 606명에 승용차 86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운항 시간입니다. 산타모니카호는 최고 시속이 83km로 이곳 전남 진도에서 제주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초쾌속 카페리선입니다. 호주에서 만든 산타모니카호는 특수 공법을 적용해 거친 파도에도 진동 현상을 줄이고 배 안에는 항공기와 같은 최고급 좌석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풍랑주의보에도 운항이 가능해서 관광객과 섬 주민들의 일일 생활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진도는 팽목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고 진도에는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 출자도 및 제주도에도 새로운 물류도 또 차량도 여객도 수송함으로써 관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진도군은 신규 항로 개설로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진도항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케이블카와 대형 리조트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울림산방, 그다음에 진돗개 테마파크, 세방락조 이런 데를 연계해서 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육지와 제주를 최단 시간으로 잇는 산타모니카호는 하루에 두 차례씩 오갑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도심 주택가 골목에 있는 상가 1층. 은은한 조명 아래 싱싱한 채소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방식으로 채소를 키우고 있는 건데 일반 수경 재배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옆 수조에서 키우는 물고기 배설물을 채소의 영양분으로 활용하는 일명 아쿠아포닉스입니다. 지금 상어 80마리하고 비단잉어가 1000마리 정도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배설물과 미생물이 섞인 물이 채소 뿌리에 공급돼서 자연 비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식물을 키우고 네. 식물 뿌리가 물을 정화를 시키면 이 물이 가요? 다시 물고기 수조로 가요. 아~ 그래서 100% 자연 재배 순환 농법이에요. 네. 이 도시명 스마트 농장의 크기는 170제곱미터로 작습니다. 하지만 수직형 다단식 배치로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였는데 특허를 받은 국내 최초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야채를 심은 선반이 6개, 그러니까 6단인데요. 땅으로 치자면은 같은 면적의 공간을 6배가량 넓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유럽식 쌈이나 샐러드용 채소 9가지를 기르는데 무공해 친환경이라 대부분 학교 급식으로 보내집니다.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대응하기 위해서 채소를 사계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시명 아쿠아포닉스 스마트팜을 적극 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도시농부 혼자서 관리하는 이 스마트팜의 연간 매출은 1억 원가량. 매출도 상당하지만 도심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고품질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끝이 뾰족한 겪꽃잎 사이로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입술 꽃잎이 달려 있습니다. 둥글게 말린 모양이 복주머니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 복주머니 난입니다. 무분별한 채취와 낮은 발효율 때문에 전국에 2천여 주만 남아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야생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주머니 난을 충북농업기술원과 국립수목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증식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마침내 복주머니 난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생육 환경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상태에서 0.1%에 불과한 발화율을 6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밝은 유도 단계 그리고 초건식 형성시키는 신화 형성 단계가 있는데 각 배양 단계별로 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배양 단계별로 최적의 배지를 선정해서 이런 기술을 이제 확보하게 된 것이죠. 농업기술원이 이번에 공개한 복주머니 난은 토종 복주머니 난 등 20여 종. 인공증식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두 건은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기업체의 기술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또 다른 기술도 특허 출원이 진행 중입니다. 소중한 유전 자원들을 복원하고 대량 증식하여 농민들에게 소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원예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인공증식 기술 덕에 돌아온 멸종위기 식물이 농가 살림까지 도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휴양지 브레사노네의 환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성당부터 일반 주택에 이르기까지 빛의 효과로 아름다운 건축 작품으로 변모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나며 열린 빛의 축제는 이곳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강과 물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We have the closer water from the mountain. That gives us a very important and that gives the water theme the importance for our festival. 다리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도 담았습니다. Global warming is an extra level about the global warming. It's not just only about the losing glaciers, but also about the warming in the our planet. 이번 축제에 사용된 빛에는 마을을 둘러싼 두 강의 색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수자원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삼바 축제 리우 카니발이 경연 우승팀 등의 행진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축제 기간 중 의상과 음악, 공연으로 가려진 6개 삼바 학교 대표들이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국민축제가 코로나로 중단됐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카니발은 각별합니다. Foi muito difícil. Assim, tanto para as pessoas como na minha aula, tem muita gente que perdeu familiar e não veio esse ano. Então, o pessoal que veio aqui está na resistência mesmo.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지구촌이 축제 재개로 활짝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베이징의 모든 식당의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처음에는 식당 안에서만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일부 지역은 배달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차오양구에는 재택근무령이 떨어졌고 버스와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도심에 있는 이면도로 식당 갑니다. 평소 같으면 직장인들로 붐비는 점심시간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편입니다. 인근에 있는 중학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를 약 2주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외출과 이동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베이징은 거의 봉쇄 직전의 단계입니다. 중국 당국은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입장을 한 번 더 분명히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이번에는 경제 걱정도 쏙 빠졌습니다. 不麻痹,不厌战,不侥幸,不松劲。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 개최국인 중국의 입장이 많이 감안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중국 청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중국은 더 강력하게 봉쇄를 해서라도 제로 코로나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월 아시안게임까지 연기한 것은 시 주석의 연임이 결정될 올가을 당대회까지 지금의 통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개봉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닥터 스트레인지. 공포 영화로 유명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존 마블 시리즈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는 끝없이 균열하는 차원과 뒤엉킨 시공간을 넘나들며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And I think it's kind of a nice thing for an audience to sit back and either be grateful for where they are now or kind of wonder about a potential parallel universe. 저는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할리우드 대작들 속에서 한국 영화들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학교 폭력과 교육 현장의 민낯을 드러낸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노를 똑같이 저어야 됩니다. 누구 하나 삐끗하면 다 같이 빠져 죽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저지르는 또 다른 폭력을 그려낸 작품으로 배우들의 명연기와 잘 짜인 스토리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을 거잖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영화 공기살인입니다. 유해성이 알려진 뒤 1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지난 6년간 뜻있는 제작진과 배우, 투자자들이 의지를 모아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끝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는 피해자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감옥에 8년 있었다, 8년. 나이값 못하는 집안의 애물단지 큰형님. 제2의 전성기를 꿈꾸며 한탕 벌이려다 수습 불가 사건에 휘말립니다. 가족 간 얽히고 설킨 애증관계. 알고 보면 진심인 철부지 큰형님의 마음이 공감대를 자극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맨드라미 화가가 새로운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관찰과 탐험으로 회화에 전착해온 김지원 작가는 레몬의 상큼함과 톡쏘는 감각을 재해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기력해진 감각을 깨워보려는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크고 작은 레몬들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레몬 하나가 인상적입니다. 파폭을 가득 채운 맨드라미들 한가운데 스티커처럼 넣은 비행기와 바람처럼이라는 글씨에도 작가의 뜻이 실렸습니다. 20년간 작가를 사로잡은 맨드라미의 매력은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한 줌 씨를 흩뿌리면 한여름에 해를 지고 이글거리다가 한겨울 쓰러져 버리는 그런 맨드라미의 강인한 생명력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욕망까지 다중적인 아름다움이 수많은 연작으로 탄생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릴 수 없는 윤병락 사과 화가의 그림은 빠르게 팔려나갑니다. 20년째 그려온 사과들은 정형화된 화면을 탈피한 변형 캔버스에 담깁니다. 사과 모양에 따라 나무 패널을 잘라내고 폼을 파내 캔버스를 완성하는 수작업에 상당한 노고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정물화와 달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감 시점으로 그려내는 그는 세계적인 사과 작가를 꿈꿉니다. 사과는 저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 그림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행복의 에너지를 같이 받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카이브전이라는 제목대로 25년 작품 세계의 전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